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건이고 줄고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 거기까지요.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줄고요. 하여야 한다. 그럼 이것은 불확정 기한 줄고요. 자 여기요. 우리가 봐봐. 우리가요. 여러분요. 정지 조건 있죠.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다고요. 여기요. 불확정 기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확정 기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이 말이죠. 합격하지 않으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차 사죠 안 사죠? 안 사주죠.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조건이에요. 기한은 확실하기 때문에요. 확실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그럼 여러분 좀 봐봐요. 합격하면 차 사준다 했어. 반드시 사줄게 했어. 반드시 사줄게 그랬는데요. 합격해서 사줘야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 치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10월 30일에 시험을 못 쳤어. 그래도 사줘야 된다. 그래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기한이라고. 왜요? 기한은 확실한 것이고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10월 31일에 시험을 못 친다 해봐. 올해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반대히 사줄게. 그랬어요. 반대히 사줄게 차를.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그게 아니고 10월 31일에 반대히 사줄게. 무언가가 있으면. 알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어? 발생이 불가능해? 그래도 이행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기한. 그러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동그라미. 그러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줄고 그래도 뭘 해야 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때 불확정 기한 이렇게. 2번은요. 여러분 조건은 뭐죠? 법률행위죠? 써봐. 조건에다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 그래서 줄고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두 번째 동기에 불과해. 동기에. 그래서 맨 끝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도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3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줄고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거기까지.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여기까지. 여기 봐봐.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조건이다. 이렇게 정지 조건 이렇게. 4번 제작물 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 지급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그다음에 줄고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맨 끝에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요. 이것은 순수 수의 조건이란 말을 써 줄고 그것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 순수 수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봐봐요. 이런 물건을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요. 이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오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요.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의 성취가 조건의 내용이 일방에만 의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순수 수의 조건으로서 이것은 무효가 돼.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동하면 이 말이죠. 아 우리 내일 놀러 갈래? 그러면 뭐라고 하죠? 생각 한번 해보고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고 이것은 뭐다? 일방에만 지금요 의지 일방의 의사에만 모든 것이 맡겨져 있죠. 이런 경우는 무효가 돼. 그런데 이것은 봐봐 도급인이 검사에서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모든 것이 도급인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급인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면 있죠? 도면에 그려진 대로 물건이 되어 있으면 도급인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순수 수의 조건이 아니다. 4번 틀렸고요.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줄고요. 의사표시해서 여기 봐. 의사표시해서 뭐냐 이거예요. 봐봐. 이거잖아요.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은 어떻게 구별한다? 의사표시해서 이렇게.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지 조건.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된다. 불확정 기한.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59번은요.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고요. 이것을 바로 옆에 여기 있네요. 여기요. 해제가 아니고 정지 조건부라고 그래요. 잘 알아야 돼. 정지 조건부 써. 이퀄 정지 조건부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해제 소유권 유보부는 해제 조건부 틀렸죠? 정지 조건부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이 소유권 유보부는 해제 조건부 그랬는데 정지 조건부라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왔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부고 뭐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정지 조건부고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자, 2번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봐봐. 성립했죠? 줄고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될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럼 뭐예요? 지금 봐봐. 우리 해제 조건은 뭐죠?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뭐예요? 2월 1일은 2월 1일은 뭔가 있어 없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언제 10월 31일 성취가 되면 뭐 한다? 소멸하죠. 이건 뭐죠? 너 내 차 타고 다녀? 갑이란테 내 차 타고 다녀? 그래서 10월 31일 시험에 합격하면 차 돌려줘? 차 돌려줘? 합격하면 돌려줘? 합격했어. 그러면 돌려줘야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타고 다니다가 돌려주죠. 뭔가가 있다가 없어지면 해지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둘이 계약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한테 뭐라냐?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내가 건축 허가서를 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만약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은 나는 이 땅 필요 없으니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무효로 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단 토지에 대한 계약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조건을 한다?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 자 그럼 봐봐. 여기 약혼. 약혼은 뭐죠? 써? 예약이죠. 예약. 예약이죠. 애물이 뭐죠? 애물 반지. 약혼 반지를 받은 것은 혼인. 혼인이 뭐죠? 본계약이에요. 본계약. 본계약이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돼. 약혼 반지 받았다가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달라. 약혼이란 말하고 연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선물 있죠?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선물 준 거 안 돌려준다고 가가지고 폭행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보면요. 알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죠. 그건 예약이죠. 나중에 우리 나하고 혼인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이 불성립하죠. 그럼 받았던 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요즘 달리기를 잘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알겠죠? 이게 문제죠. 얼마나 잘 뛰는지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혼인이 불성립하면 해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적 동그라미. 그래서 유효야. 유효.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이것과 비슷한 말이 첫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첫 계약. 첫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야. 무효. 그래서 무효. 여기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이 불성립하면 돌려줘야 돼. 이것은 유효인 것이고. 알겠죠? 완전히 달라. 두 개 조심해. 알겠죠? 재밌는 말이죠?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한 경우에는 위 기간의 경계로 해제권이 발생한 것 동시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써 거기다가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정지 조건부. 정지 조건부. 자 그럼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혹시 이거 기억나요? 채무 불이행 안 나도 난다 해죠. 다른 사람 들으니까 채무 불이행 최고하고 해제한다고 말을 하죠.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이행지체 이런 이행지체가 있고요. 여기 이행불능이 있고요. 불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원래 여러분요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해제에 있어서 정지 조건을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어.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행지체는 상당 기간 중에서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돼. 이행불능은 이행불능은 최고 안 해. 즉시로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무효가 돼. 정지조건부는 채무불이행은 있죠. 해제야 최고하죠. 해제한다는 말을 안 해. 그냥 무효가 돼버려. 알겠죠? 이걸 얘기해. 정지조건부 해제의사표시는. 자, 여기 한번 봐봐.
일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까지가 최고였다 이 말이지. 최고였어.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해제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위 기간의 경과로 해제권이 발생하고 동시에 계약은 뭐 된 것으로 봐버린다? 해제된 것으로 해석한다 말은 해제된 것이다 말은 해제 의사를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해도 해제된 것으로 봐버리겠다 이 말이죠. 무효로 보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정지 조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이 세 가지 크게 구분을 해야 돼. 자, 5번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합의를 무효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를 무효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났어. 부도. 그럼 부도가 났으면요,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무효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부도가 났어. 그러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조건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과했다면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고 하는 조건이 뭐가 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읽으면 여기 봐봐. 여기 가운데를 읽으면 헷갈려. 알겠죠? 그럼 봐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를 무효로 합시다. 그런데 부도가 났어. 그러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죠. 그래서 합의 내용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60번은요.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공과금이 뭐죠? 뭐죠? 양도소득세죠. 매수인이 부담.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유효이다 무효 아니요 130 위반이다 아니다 130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익이죠. 봐봐. 어음 써봐. 여기다 비교해봐. 어음 발행행위. 어음 발행행위 옆줄을 꼽고 조건 X 조건이 안 돼요. 써 기한 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시기 기한은 가능해. 알겠죠? 자 물어놨죠. 그런데요 어음에는 조건을 못 왜냐면 이런 봐. 어음이 뭐죠? 어음 수표는 현금하고 똑같아. 그걸 유통성이라고 그래. 왜냐면 현금을요 5만 원짜리 딱 받았는데 3개월 있다 쓰라고 딱 돼 있어 돈에. 그럼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돌아 안 돌아? 그걸 유통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음이나 수표는 똑같아. 금지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자꾸 돌아야 된다 말이야. 그걸 유통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어음에다가요 조건을 딱 붙여서 조건이 그럼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어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음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런데 어음에는 뭐는 붙일 수 있어요? 시기를 말하죠. 시기 기한은 붙일 수 있어. 혹시 그럼요 문방구 어음 보면 뭐라 나왔죠? 3개월 만기 어음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부터 3개월 만기 어음이란 말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을 줄게 했는데 돈이 없어. 그냥 어음을 끊어준단 말이죠. 몇 개월 있다 오라? 3개월 있다 와라 이 말이잖아요. 3개월 있다 오면 만기죠. 만기는 종기예요 시기예요? 만기는 종기예요 시기예요? 만기는 종기예요 신기예요 시기예요? 어? 종기 아니에요. 종기 알겠죠? 종기는 엉덩이에 뿔난 거잖아요. 이건 시기예요 시기. 알겠죠? 어? 시기. 만기가 뭐예요? 이 만이라는 것은 3개월을 가득 채워서 오라 이 말이죠. 그럼 그때 돈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만기는 동시에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3개월을 채워서 오라 이 말이잖아요. 3개월 만기 어음이란 말은 오늘부터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3개월 끝나서 오면 그때 주겠다. 그러니까 만기가 동시에 뭐가 된다? 시기가 되죠. 시기. 알겠죠? 그래서 만기 이만기. 알겠죠? 만기는 뭐다? 시기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어음 보증에 시기 만기를 붙이는 게 된다. 어음에 시기 만기를 붙이는 건데. 그런데 여기요 어음이 아니고 어음 보증이죠. 보증. 어음 발행의 보증을 쓸 때 그때는 당연히요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리고 어음하고 어음 보증하고 다르죠. 자, 다음에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계약이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60번의 3번하고 59번의 3번을 비교하라 이 말이죠. 59번의 3번은 약혼 애물의 수수 이것은 유효이고 60번의 3번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알겠죠? 그럼 4번은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 부지 및 진입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 재밌는 말이죠. 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해제 조건하고 정지 조건의 차이는 뭐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봐봐. 정지 조건 봐봐. 정지 조건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 현재 정지는요. 10월 31일 시험에 성취 합격하면은 차 사준다. 이 말이죠. 권리를 취득하죠. 여기요. 권리를 취득한다. 다른 말로 효력이 뭘 한다? 발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해제는 뭐죠? 해제는 그래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해제는요. 지금 현재 뭐가 있죠? 뭐가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죠. 그러면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남편이요. 얘기하죠. 내가 너 소멸 내줄게. 가서 공부 좀 해.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주고 있죠. 합격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럼 나 합격하면 뭐 해줄 건데? 사무실 차려줄게. 지금 차려줘 안 차려줘? 안 차려줘. 합격하면 사무실 차려. 그러니까 남편이 했죠. 너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돈 대줄 테니까 해. 그러면 합격하면 뭐 할 건데? 물어보죠. 아 그러면 사무실 차려줄게. 그러니까 정지와 해제가 동시에 지금 가고 있죠. 알겠죠? 시험 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는 수업료를 받고. 알겠죠? 시험 끝나면 더 이상 입금이 돼 안 돼? 안 돼. 시험 끝나면 합격하면 바로 그날 어떻게 해야 돼? 사무실 보러 다녀야 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정지, 뭔가가 있다가 없어지면 해제.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보면 토지를 매매했죠. 매매하면서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시 매도인한테 원가로 반환한대. 지금 매매 계약했어.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계약이 100평인데 나는 60평만 사고 싶어. 근데 매도인이 40평은 나중에 도로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40평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40평은 뭐 보죠? 그 나중에 만약에 공장 부지에 편입된다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사든지. 그러면 내가 살 때는 지금 평당 100만 원이니까 나중에 원가로 내가 다시 살게. 이렇게. 그럼 100평을 다 계약하고 40평을 내가 다시 원가로 내가 살게. 그러니까 팔고 나서 다시 사오죠. 그럼 매매를 했다가 다시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5번 소유권 유보부죠. 소유권 유보부는 뭐다? 정지 조건이죠. 봐봐 여기 갑이 을한테 차를 팔아. 팔면서 을한테 차를 줘. 주면서 잔금 치를 때까지는 매도인 소유자. 잔금 치르고 나면 매수인 너가 소유자. 그랬어.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죠.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즉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 매도인. 잔금을 치르고 나면 누가 소유자? 매수인. 이렇게. 알겠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68번이에요? 야, 67번. 조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제작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것은 아까 말했죠. 순수 수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알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순수 수의 조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틀렸죠. 왜요? 정지 조건부는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여기 봐봐.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조건이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성취하지 않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자, 3번은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줄곧 조건의 성취를 방해. 줄곧서 여기요. 자, 그럼 동그라미 방해 동그라미 고의 과실 포함 이렇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죠. 방해. 방해했죠. 이러면 상대방은요. 조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말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줄곧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많은 시점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맞죠?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만 OX X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12에 15에 초과 17에 19에 20에 22에 23에 계속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게 뭐예요?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것은 뭐예요? 103조 위반 이렇게 103조 위반 이렇게 103조 위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5번은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 그러면 이미 성취 이렇게 했나요?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적 성취 그러면 플러스 그 조건이 정지조건 그러면 플러스 그럼 플러스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조건 없는 그러면 1번 봐봐 1번 1번은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나오기 좀 그렇고요 부관이 조건에 해당하냐 아니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한 순수 수위 조건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죠? 앞에다가 순수 수위 조건 그러니까 원래는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은요 이 자체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것은 유효이죠 유효 알겠죠?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뭐다 순수 수위 조건은 뭐죠? 무효죠. 그래서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1번하고 몇 번하고 3번 이렇게 알겠죠? 1번 3번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니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라고 그냥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순수 수위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알겠죠?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1번하고 3번을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3번도 조건 성취를 방해하죠? 그래서 성취를 의제된 시점은 신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된 시점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을 여기 1번을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지 말고 앞에다가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 알겠죠? 순수 수위 이렇게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알겠죠? 이렇게. 자 62번은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에 대한 봐봐 조건이 붙어있는지 줄고 조건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줄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줄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자, 2번은요.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여기 잠깐 설명해야 돼요.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종류가 기한의 이익 상실은요 기한의 이익 상실 이익 상실 사유는 뭐가 있어요? 상실 사유 뭐가 있어? 채무자가 담보를 만다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 채무자가 뭘 한다?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선고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되죠 이 기한의 상실에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그 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부는 뭐죠? 이런 것들은 뭐 한다? 일정한 사유죠. 일정한 사유.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다. 그럼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죠. 여기는요.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그다음에 채권자의 뭐다? 의사표시 또는 의사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원래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란 말이 뭐죠? 당연히란 말은 즉시 이 말이죠. 즉시 우리가요 여러분 정지조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어. 당연히 차 사줘야죠. 당연히 즉시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기한이 도래. 형성권적은요 일정한 사유가 있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죠. 두 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요. 이 정지조건하고 형성권 중에서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뭐로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하죠. 형성권적 그러면 이제 봐. 자 2번은요.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느냐 가로묶어. 특별한 사정 없느냐 써 형성권적으로 추정해. 형성권적으로 추정해. 그러니까요,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 계획에 따른 중도금 지급 기일을 봐봐. 1층 걸조공사 완료 시 줄고 이런 봐. 우리가 봐봐. 조건은 불확실하고 기한은 확실한 거죠. 그런데 1층 걸조공사 완료 시란 말이 뜻이 뭐죠? 그럼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층 걸조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2층 3층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 걸조공사 완료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불확정기한이에요. 여기 불확정기한 이렇게 반드시 걸조가 완성이 돼야지 3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 걸조공사 완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한다?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자, 4번은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치죠. 정지조건 플러스 불성치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 뭐 그러면 틀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요 63번은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의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뭐하고 알고 해야 돼. 알고. 왜요? 여기 봐봐. 우리가 취의는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되고요. 2번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 추인 가능 시점이 뭐죠? 써 취소의 원인이 소멸. 여러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몇 년 안에? 3년, 10년 틀렸죠. 제척기한은 맞죠? 왜요? 형성권이니까 제척기한이죠. 재밌는 말 나왔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주고. 이러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럼 내가 임차인이요? 기간을 몇 년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그것은 뭐다? 맨 끝에요. 써 불확정기한 틀렸어. 불확정기한 틀려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 이렇게. 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럼 이것은 뭐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순수 소유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대인 마음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효가 되죠. 결국 기간을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그럼 옆에 써봐. 비교해가지고 비교해 써봐. 비교해서 뭐라고 쓰냐면 뭐죠? 전속기간을 임대인 사망시로 정한 경우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불확정기한. 임대는 반드시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거죠. 반드시 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4번 아까에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동란 불가능 불가능해도 기한은 도래. 기한은 도래. 왜요? 여기 지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 기한 동란 기한 아까 우리 정지조건하고 기한하고 했죠. 정지조건은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기한은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죠. 그러면 기한이에요. 여기 지금 이행 기한이죠. 기한이니까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은 뭐한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도래한 것.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5번. 5번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죠.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줄고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내가 나는 양도세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알죠? 그런데 양도세 나왔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알죠? 그것을 착오라고 할 수 없죠. 이러면 착오는 뭐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 확실하지 않지만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착오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불가한 뭐죠? 이 기대나 예상이 빛난 것에 불과하죠.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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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지금 다 됐죠?
아까 하나 안 했는데 68번인가요? 68번, 68번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게 아마 여러분 보충 문제 나와 있을 건데 잠깐 보시면 있으니까. 자, 보면 그냥 보기만 해, 여기. 자, 어떤 법령이가 정지 조건부죠? 정지 조건부 그러면 어때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성취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러면 틀려.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렇게. 2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부관으로 붙였죠? 불확실한, 봐봐.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근데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은 뭐죠? 조건이죠. 그럼 봐봐. 갑이 을한테요,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아. 언제 갚을 거예요? 그랬더니, 합격하고 갚을게요. 합격하고. 합격하지 않았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불확실이죠? 근데 합격하면 갚는단 말은, 오늘이 돈을 갚을 날짜인데, 시험에 합격하면 돈을 갚는다. 이 말은, 돈 갚을 날짜는 그러면 어떻게 됐다? 연기해줬다. 연기. 유예해줬다. 이 말이죠. 줄과 변제기를 유예한 것. 이렇게. 자, 3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줄과 해제 조건이 성취하죠? 그러면 소유권은요, 증여자에게 복귀. 뭐냐면 이거예요. 장인이요, 자기 사위한테요, 너 우리 딸하고 이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혼하면 돌려주고, 이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이 상가를요, 증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요? 참아야 되는데 이혼을 했어. 알겠죠? 이걸 가지려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알겠죠? 증여자의 복귀에. 그것은 소급한다 안 한다.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이런 봐봐. 이걸 비교라고 그랬어.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건 해제하고 이건 조건이라고.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조건은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걸 뭐라 한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해. 그때부터. 여기는 소급이고 여기는 해제 조건이잖아. 해제 조건. 그러니까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4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 주로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했다. 이 말이죠.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럼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합격하면 권리를 취득하죠. 그럼 여기요. 조건이 성취되었다. 줄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퀄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한다. 알겠죠?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비교하죠. 정지 조건, 현재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효력을 부인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고 여기는 조건이 성취되면 차를 사줘야 되죠.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알겠죠? 1번, 4번 조심해야 되고 5번, 여기 아까 했었는데 건축 허가가 있으면 그대로 유효하고 건축 허가가 없으면 무효로 합시다. 땅을 땅에 대해서 다 샀는데 그럼 땅을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 나중에 허가가 없으면 나중에 무효로 하기로 했어. 나중에 그럼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해제죠. 그래서 해제 조건부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해제 조건부 계약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